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상기입니다. Hello, my name is Sophie, and this is my mom, Monica. You all know that. And today, yeah, I need to go pee. Are you hungry? Or do you want to read a book together? Are you 엄마 빠요?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입니다. 엄마표 영어의 기본은 영어 원서 읽기와 영어 영상 노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엄마의 간단한 생활 영어 질문이 추가되면 책과 영상보다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특히 아이에게 영어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영어 말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마 제 채널 초기에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아이의 영어 스피킹을 돕는 엄마의 행동 세 가지는 이란 영상인데요. 하루에 단몇 마디라도 매일 같은 말이라도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영어를 시작한 초기부터 2, 3년까지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예린이를 보면 그 흔한 화상 영어를 간간이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 2학년 중후반 때부터였어요. 이전에 이미 영어 스피킹이 너무나 자유로운 아이였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아이에게 던져준 포스트잇 생활 영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잇 영어는 아시다시피 생활 영어를 포스트잇에 써서 벽에 붙여놓고 지날 때마다 읽어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초기 책들은 대부분 서술형보다는 생활 영어처럼 회화식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화를 엄마의 입을 통해서 매일 반복해서 듣는 것 같은 책을 매일 읽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문장은 외워지고 그 문장들의 기초를 만들기 쉽게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저도 아이를 위해서 핸드폰에 다운받아 놓은 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표 생활영어 표현사전이란 책을 사서 줄긋기 하면서 생활영어를 익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방법일 수 있었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엄마표 영어를 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앱이 바로 그런 앱입니다. 스픽이라는 앱인데요. 이렇게 핸드폰 구글 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사용 전에 리뷰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영어 스피킹을 위해서 스픽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스픽이라는 앱 속에는 다양한 코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빠 영어라는 코스예요. 이런 코스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엄마빠 영어 코스는 총 26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모닝 루틴을 비롯해서 놀이 영어, 유치원 학교 선생님 상담, 예의 매너, 저녁 루틴을 소재로 하여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영어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영어로 생각하게 하고 아이의 영어 스피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정말 영포자 중에 한 분이세요. 예린이를 보면 아빠의 모습이 전혀 상상되지 않을 정도라고들 하는데요. 아빠가 직접 사용해 보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게요. 장난 아니겠죠? 요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아졌는데요. 쉽고 간단한 일상 표현들을 아이들에게 영어로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잘 잤어? 간식 뭐 먹을래? 같은 아주 쉬운 표현도 막상 하려고 하면 입으로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쵸?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미국 엄마들 혹은 선생님들의 혼육 방식과 교육 방법도 중간중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보통 잘 잤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간단한 아침 인사를 하면서 입을 풀어볼게요. 우리 아기 좋은 아침이야.
Good morning, sweetie. Good morning, sweetie. Did you sleep okay, sweetie? 괜찮게 잤어, 우리 애기? Did you sleep okay, sweetie? Did you plus 동사 뭐뭐 했니? 라고 과거형으로 물어보는 표현이고 이 다음에는 sleep okay를 붙여주면 나쁜 꿈을 꾸거나 잠을 설치지 않고 별 문제 없이 잘 잤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장 뒤에는 sweetie와 같은 애칭을 붙였는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애칭보다는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유치원 선생님도 학생들을 부를 때 이름과 같이 꼭 애칭을 붙이곤 해요. 훨씬 더 친근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영어에는 정말 다양한 애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sweetheart, sweetie, honey. 조금은 어색하시겠지만 애칭을 붙여서 말씀하신다면 좀 더 원어민적인 표현으로 들릴 거예요. 이제 스피킹 해볼까요? 나쁜 꿈 안 꾸고 괜찮게 잘 잤어? Did you sleep okay? Did you sleep okay? 푹 잘 잤어? Did you sleep well? Did you sleep well? 푹 잘 잤어? Did you sleep well? Did you sleep well? Did you sleep okay, sweetie? Did you sleep okay, sweetie? Did you sleep okay, sweetie?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왔는지 물어봐요. 혹시 쉬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시나요? 피! 바로 피피라고 하는데요. 또는 화장실 다녀왔어? 라고 물으시고 싶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Did you go potty? 화장실 다녀왔어? Do you need to go potty? 화장실 가고 싶어? 이렇게요. 좀 큰 아이라면 potty 대신 bathroom이라고 쓰시면 돼요. Did you go potty? Did you go pee-pee? 응가했어? Did you go poo-poo? Did you go poo-poo? Did you go poo-poo, sweetie? Great work today. 이제 끝으로 오늘 배웠던 표현 혼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지 체크하고 갈게요. Did you sleep well? Okay? Great job. Did you sleep okay? Sweetie를 붙여서 다정하게 화장실 다녀왔어, 아가? Did you go... Party, sweetie? Excellent. That was fantastic. Good job. Did you go pee-pee, sweetie? 오늘 가볍게 아침에 아이와 인사하는 표현으로 시작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간단하고 쉬운 표현이 많았죠? 우리 목표는 뭐다? 실생활에서 매일 쉽게 영어를 하는 거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영어로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뿐 아니라 아이에게 자신감 있고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하고 이를 닦는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 좋은 아침이야. Hi, good morning.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mommy. 괜찮게 잤어? Did you sleep okay? Did you sleep okay? Yeah, I slept well. 쉬하러 가야 해? 쉬하고 싶어? You need to go to party? Do you need to go pee? 쉬하러 가야 해? 쉬하고 싶어? Did you need to go pee? Do you need to go pee? Yeah, I need to go pee. 배고파? 아니면 같이 책 읽고 싶어? Are you hungry? Or do you want to read a book together? Are you hungry? Or do you want to read a book together? Are you... 다시 배고파? 아니면 같이 책 읽고 싶어? Are you hungry? Or do you want to read a book together? Are you hungry? Or do you want to read a book together? I'm hungry, mommy. 아침으로 뭘 원해? 아침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for breakfast? What do you want for breakfast? Pancake
먹을래? 아니면 오트밀 먹을래? Do you want pancakes or oatmeal? Do you want pancake or oatmeal? Oatmeal. I want to eat pancakes. 알겠어. 아침 준비해 줄 수 있어? Okay. Can you get ready for breakfast? Okay. Can you get ready for breakfast? Okay. Can you get ready for breakfast? Okay. I'll go wash my hands and set the table. Thanks, sweetie. 고마워, 아가. Thanks, sweetie. 난 아침 시작할게. 아침 준비할게. I'll get breakfast started. I'll get breakfast started. 왜 울어? 난 아침 시작할게. 아침 준비할게. I'll get breakfast started. I'll get breakfast started. 맞잖아. did you go sleep okay? Yes, I do every day and I didn't have nightmares, so practically okay. Okay, okay. Did you go sleep well? Actually, that was the same question you asked me right now, but that's okay because I slept well. Mm-hmm. Did you go pee pee, sweetie? I always do when I wake up, since I always have pee inside my body. So practically, I just went there right now. Did you go poo poo, sweetie? I didn't have any stomach aches recently or currently, so I didn't. I didn't go poo poo. Did you go potty, sweetie? Everybody goes to potty every day, Dad. I went 8 times today. 자꾸 하니까 생각이 기억이 나겠나? 기억이 나겠나? 나긴 나는데 발음이 발음 교정 같은 건 해줄 수 없잖아. 그거는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수감. 뭐 계속 하다 보면 하나씩 외워질 것 같긴 해. 어떻게 보셨나요? 부담 없이 하루에 몇 분 투자하고 우리 아이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줄 수 있다면 엄마 평화 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어 말하기는 결국 반복과 연습입니다. 스픽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을 해보고 나니 기억에 오래 남는지 영포자 예린이 아빠도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네요. 물론 아이는 충분히 큰 상태이긴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엄마표 영어 성장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경험담과 팁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 성장기 네이버 TV 채널에서는 엄마표 영어로 성장한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교재나 책 리뷰 등의 포스팅도 보실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